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말린 가지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볶으면 쫄깃쫄깃한 게 뭐 고기 식감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있잖아요. 얼마 안 돼 보이죠, 이만큼. 근데 그 가지 3개를 말린 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. 양이 정말 얼마 안 돼요. 이 그람수로는 뭐 한 50g이나 나갈라나. 근데도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길이로 잘라서 이게 가지 길이를 통째로 제가 길게 잘라서 말렸거든요. 색을 물에다가 조금만 불려주겠습니다. 프라이팬이 조금 따뜻해지면은 먼저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어서요. 지금 한 두 스푼 정도 만들었습니다. 대파 한 뿌리 하고요. 그리고 고추. 풋고추인데요. 그거 하셔도 됩니다. 피망을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여기 양파 있을 때 양파 하나만 썰어 놓으시면 또 좋습니다. 저는 양파가 맛이 또 떨어졌거든요. 이렇게 불려서 헹군 겁니다. 다진 마늘 반 넣겠습니다. 맛있는 냄새가 날 때까지 좀 볶아주겠습니다. 양념은 먼저 물엿을 좀 넣겠습니다. 이렇게 물엿 두 개 넣고요. 술간장입니다. 술간장을 세 개 넣겠습니다. 불을 약간 끼워요. 그래 좀 졸이듯이 해주겠습니다. 후춧가루 좀 넣고요. 불을 약하게 준 다음에 뚜껑을 조금 덮어놓겠습니다. 한참 좀 졸여준 다음에 한번 드셔보시고요. 좀 내가 먹기 좀 질기다 싶으면은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뚜껑을 좀 더 덮어놓으면 됩니다. 그때 쫄깃쫄깃하게 딱 먹기 좋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다 하면 됩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콩깨 좀 뿌려주겠습니다. 여기에 딱 아쉬운 거는 여기에 그게 양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. 양파 중간짜리 한 개 넣어주면은 이게 양도 늘어나고 양파 이렇게 굽는 냄새가 가지랑 또 굽는 냄새가 참 잘 어울리거든요. 가지 세 개를 말려놓으면 양은 얼마 안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놓으면 좀 그 고기 못 드시는 분들 있죠. 고기 씹는 그런 식감이 들거든요. 쫄깃한 고기 식감의 가지입니다. 쫄깃쫄깃해요.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쫄깃하다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조금 넣어서 뚜껑을 좀 덮어서 한번 푹 끓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전 여기 청양고추인데요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피망이나 안 매운 고추 하시면 됩니다. 너무 맛있어요.